이 식당 같은 경우는 23-24년도에 이제 미쉐린 가이드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이거 뭐 완전 마트피스야. 너무 우아하다. 홍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145만원 제가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고 되게 촉감이 좋아요. 그래도 뭐 아디다스랑 협업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빠입니다. 저는 지금 한남동에 왔습니다. 오늘 한남동에 왜 왔냐, 한남동에 또 새로운 매장이 오픈을 한다고 해요. 요새 한남동 보면은 굉장히 핫해지는 것 같아요. 뭐 원래 핫했지만 특히 패션 쪽으로 굉장히 또 국내 브랜드들부터 해외 브랜드까지 다양한 또 매장들이 오픈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볼 매장은 이제 젤라또 피케라고,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운지웨어, 룸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콜라보 맛집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많은 수많은 브랜드 IP들과 콜라보를 해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번 한국 매장을 오픈 기념으로 또 요즘 굉장히 또 핫한 걸그룹이죠, 르세라핌이 이제 앰버서더로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르세라핌도 온다고 하는데 한번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어떤 공간인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거기가 포켓몬 에디션. 아, 여기가 포켓몬 에디션. 약간 잠옷이니까 잠만보를 메인으로 선택했나? 약간 포켓몬이 사실 잠만보 말고도 되게 캐릭터가 많잖아. 아, 다양한 캐릭터가 있네. 이 이름 뭐였지? 토게피, 피카츄. 와, 잘한다, 잘해. 와, 사고 싶다고 이거? 이거 불편하게 이걸 어떻게 입어? 하긴 뭐 이거는 뭐 잘 때 입는다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그냥 입고 다니면 되니까 귀엽긴 하다. 뭐 이거는 EV이자 뭐 진짜 이거는 할인이 주면 엄청 좋아하겠는데? 이런 것도 있어, 수면 안 돼. 룸슬리퍼도 귀엽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젤라또 피케가 뭐 다양한 브랜드 IP랑 협업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포켓몬과 협업을 한 포켓몬 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키즈 있고요, 여기 키즈. 오, 귀엽다. 소리 너무 귀엽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항상 이런 컨셉으로 계속 그렇죠, 하는 거죠? 여기는 침대방 컨셉이에요, 애초부터. 와, 신생아 신발도 있어. 너무 귀엽다. 와, 진짜 잘 해놨다. 여기는 이제 카페도 크랩 못 들으셨죠? 캣앤도그라고 저희. 아, 진짜요? 네. 와. 너무 귀엽죠? 언제든지. 네. 와. 아, 이 몰랐어요. 강아지나 네. 이런 고양이. 이동장인데 너무 예쁘죠? 이런 거. 아. 제가 보니까 소재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부들부들하고. 이게 뭐 스무디, 젤라또 네. 이런 식으로 디저트 이름 붙여서 만든 좀 소재고요. 아. 자체 개발한 건데 쓰고 있고, 저희 모델. 아, 르세라핌. 네. 요즘 가장 또 핫한 아이돌 중에 하나죠. 아유, 그럼요. 좋다, 면이. 네. 가격도 괜찮던데?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네. 않습니다. 69,000원. 69,000원. 근데 이게 뭐 잠옷이라고만 보기도 어렵고, 이런 걸 일상생활에서 네, 네. 충분히 입을 수 있죠. 그렇죠. 사실 저도 귀여운 걸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밖에서 입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젤라또 피케 입고. 아, 이거는 너무 당연히 입을 수 네,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좀 해서. 뭐 남자들도 꽃 좋아하지만 이런 거 밖에서 입긴 그렇지만 네. 집에서는 충분히 네. 나만의 취향을 또 뽐낼 수 있고. 유명 작가랑 콜라보해서 만든 그 등이고요. 이거 네. 이제 너무 귀엽죠? 네. 투마. 네. 이거는 이제 유니섹스 라인입니다. 네네. 네. 아이스크림 모양, 아이스크림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갖고 여기서부터 온무 라인. 되게 라인이 생각보다 네. 많네요. 정말 다양하고 소재 같은 것도 남자들이 입어도 크게 부담 없게. 네.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부터 이제 정말 신생아들도 입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맨즈 라인도 있고. 요새 또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이 네. 유행을 하던데. 뭐 이렇게 붙여서 입으면은 또 나쁘지 않죠? 아니 근데 소재가 너무 부드러워요. 계속 뭔가 만지고 싶은 소재. 그렇죠. 네. 자꾸 이제 옷에 좀 안긴다는 기분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왔나 보다. 사람 엄청 많아. 와. 갑시다. 와, 정신없어.
아니 시간대를 잘못 맞췄네. 제가 갈 때 이제 르세라핌이 오는 시간대여서 일단 팬분들도 많고 뭐 기자분들도 많고 엄청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제가 본 느낌으로는 매장이 정말 이쁘다. 굉장히 한남동과 잘 어울리는 공간에 인테리어나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미지가 딱 젤라또 피케랑 잘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여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진 찍기도 굉장히 좋고 다른 매장과는 다르게 이제 한남동 젤라또 피케는 카페도 있다고 하니까 가서 여러분들 뭐 시원한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젤라또 피케 옷들은 제가 이제 살짝 만져보고 이제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귀여운 그런 아이템들이 많았고 가격대도 괜찮고 그리고 소재가 굉장히 부들부들해서 약간 그런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저는 또 다음 장소에 가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는 지금 논현동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여기 뒤에 보이시는 오프닝이라는 식당입니다. 이 식당 같은 경우는 23-24년도에 이제 미쉐린 가이드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맛집이라 소문난 곳이며 그곳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새롭게 리뉴얼 돼서 코스 요리를 굉장히 좋은 가격에 그러니까 사실 이런 프렌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가성비 좋은 그런 식당으로 새롭게 또 리뉴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식당의 이제 특징이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 고가의 미술품 분들을 밥을 먹으면서 여유롭게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서 어떤 식당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 전에 오늘의 제 아웃핏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디스커버리드 랄프로렌 커스텀 셔츠 그리고 하우스도산 베르디 굿즈로 나온 제품 그리고 이 바지 브랜드는 기억이 안 나나요. 바지 브랜드는 협찬 받았는데 굉장히 잘 입고 있는 제품이고 신발은 루이비통 타일러 그리고 발렌시아가 여권지가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빠른 시간을 예약을 해서 아직은 조금 한산한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다양한 이제 미술 작품들이 많았는데 식당이지만 이렇게 보이시나요? 오프닝 아트라고 해서 이런 그림들에 대한 설명과 이제 작가님들 이름이 쭉 들어가 있어요. 총 13가지의 작품이 있나 봅니다. 아 여기 메뉴가 뒤쪽에 있었구나. 자, 그리고 가격이 너무 합리적이에요. 98,000원에 여러 가지 이제 코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10만원이면은 할 수 있는 게 막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98,000원에 코스 요리를 즐길 수가 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절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음식이. 와 다음은 와, 야 비프타코는 그냥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콜라나 맥주에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안 갈릴 만한 그런 메뉴입니다. 네. 자, 이제 항정살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되게 식감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오프닝을 상징하는 문. 자 이제 다 먹고 나왔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였던 것 같고 멋있는 작품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 가격에 이런 음식이 나온다는 게 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나 맛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도 또 방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와보셔서 먹어보시면 제가 왜 추천을 했는지 이해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저는 또 다음 장소에 가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압구정에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송지호랑 그리고 요지야마모토 이제 팝업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야마모토는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아. 궁금하네요. 작가님의 아트피스를 전시를 하고 있고 완전 이런 거는 아트피스다. 이거 봐 완전 아트피스야. 너무 우아하다. 여기 있는 게 여기서만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세트가 얼마예요? 티셔츠 3장이고요? 가격이 진짜 괜찮다. 티셔츠 3장에 이제 에코백
가격까지 해서 요지야마모토 31만원? 근데 요거는 이제 행사날만 여기서만 판매를 한다고 해요. 금방 또 솔드아웃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 여기네 손주. 아 이번 행사가 이효신? 요 작가님이신가 봐요. 이분이랑 이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네. 이효신 작가님이랑 네네. 콜라보 형태로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이효신 작가님이랑 콜라보 형태로 제품 이번에 출시를 해가지고 이효신 작가님 평소 그 그림에 가까운 지금 작품들 다 전시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 프린팅이 들어갔고 멋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죠. 근데 제가 관심이 좀 적어서 그런지 성조모 이렇게 귀여운 로고가 있었네. 이건 다른 라인인가? 성지오모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제 사이즈에 맞는 옷이 없어서 가장 좋아합니다. 오, 몸이 좋으시구나. 워낙 130kg 아니에요? 117kg입니다. 아, 그럼 옷들이 좀 전체적으로 오버핏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 좀 덩치가 크시고 키가 크신 분들도 충분히 입을 만한 아이템들이 많다고 합니다. 블랙 아이즈 성지오. Is the juice worth the squeeze? 자 이제 저는 갤러리아로 왔습니다. 지스트 493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제 신상이 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런 것도 너무 매력있다. 약간 좀 보디 같은데 보디는 아니야. 브랜드 이름을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대는 145만원. 괜찮은데? 세인트 마이클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신어본 신발 중에서 진짜 불편하긴 하지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즐겨 입는 스타일이랑도 잘 어울리고 이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또 아까 촬영을 하진 못했지만 크로마츠에서도 몇 가지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주얼리랑 뭐 펜던트 그리고 옷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만간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으면은 요런 느낌.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아디다스랑 웰즈보너? 아 웰즈보너가 아니고 송골드뮤트 이제 호주 브랜드죠? 이제 콜라보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여기 요것도 그렇고 응. 색감 봐, 되게 매력적이요. 이게 이제 사이즈가 미디엄 사이즈인데 제가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고 되게 촉감이 좋아요. 약간 벨벳 소재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실제로 봤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면서 착용감도 좋다. 이거는 소재는 다른데 디자인이 디테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핏이 조금 와이드해서 제가 즐겨 입는 취향이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느낌. 가격대가 얼마지? 그 예쁘다 작품. 가격이 아직 안 써져 있는데 그래도 뭐 아디다스랑 협업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런 또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소비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